요즘은 뭐 개나 소나 다 강의하고 뭐다 성공했다고 하고 그럼 나도 강의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인더 드림입니다. 억울하죠? 그렇는데 요즘에, 일단 뭐 요즘도 아니죠. 몇년 전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팔이, 뭐 강의팔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강의한다, 뭐 하나 만들어놓고 강의한다 이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대한 피로도나 불신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해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곳들에서도 또 댓글이 달리긴 합니다. 뭐 지가 뭔데 강의하냐, 뭐 월천만 원 번게 대수냐, 뭐 개나 소나 뭐 강의한다 이러면서 막 댓글이 달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보고 조금 화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댓글도 없으면 아 진짜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악플들을 볼 때면 반가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을 하시려면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니까요. 나한테 없는 지식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지식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건 성공의 당연한 과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돈을 날렸거나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불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의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없으면서 무턱대고 욕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원래 태어나길 뭐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보다 나아지시기 위해서는요,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데, 정말 이 개나 소나 강의를 한다는 그 시장에서 얼마나 나에게 효과적인 강의를 찾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서 강의를 들어보셔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요, 나보다 한두 단계 정도 높은 사람의 강의를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막 수익화를 올리려고 막 강의나 책을 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부의 추월 차선, 마케팅 설계자 막 이런 거 읽어요. 좋아요.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바뀐 게 있나요? 거의 아마 안 바뀌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 게이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쳐요. 그래서 들었어요. 뭐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뇌 자체가 그런 사업적으로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 자체가 그걸 이해할 능력이 아직 안 되는데 무조건 저 사람이 잘 나간다고 그 강의를 듣는다? 저는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강의를 들을 때 저보다 한두 단계 정도 높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다. 그런다면 저는 월에 억을 버는 사람의 수업이 아니라 한 500만원 정도 벌고 있는 사람의 수업을 들어요. 가격도 좀 싸요. 월에 억 버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당연히 500만원 벌고 있는 분들의 강의가 난이도가 더 낮아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알려주는 500만원치 알려주는 노하우를 바로바로 나에게 대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200만원을 벌고 있으니까 500만원 버는 거랑 방법에 너무 큰 차이는 안 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월에 억을 버는 방법은 방법이 아예 달라서 대입이 어려운데 이건 바로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강의로 수익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만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정도 버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또 5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또 나에게 대입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계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요, 훨씬 더 쉽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이 100만원인 사람도 500만원인 사람도 억을 버는 사람도 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강의 내용도 좋지만 그 강사를 봐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강의 듣고 나서 아씨 망했다, 이런 사기꾼 새끼네고 유튜브에서 나올 법한 내용을 얘기해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자,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돈 날렸다 생각하신 적 한 번쯤, 두 번쯤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돈 아깝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만원짜리 강의를 딱 신청했어요. 상세 페이지 읽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배울만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강의 날에 신청해서 갔는데 30명이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오신 사람까지 하면은 뭐 최소 300만원 정도의 강의 매출이 난 강의겠죠. 그런데 강의를 딱 들었는데 별로야. 다 아는 내용만 말해. 그러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얘는 내가 다 아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네? 그럼 나도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30명을 모아서 300만 원을 벌었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사가 어떻게 브랜딩과 마케팅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 내용 그 자체도 좋지만 그 강사를 해킹하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강의 내용에서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도 뺏어올 수 있는 건 뺏어오자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VOD 강의는 피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강의를 들으면 유명한 분들일수록 VOD 강의가 많아요. 왜? 그분들은 라이브 강의가 본인들한테 손해예요. 그 시간에 더 큰 돈들을 벌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VOD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 VOD 강의만으로는 뭔가를 얻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집중해서 듣기도 어려워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세로 보시는 분들 많죠? 저 포함입니다. 그리고요, 또 소통이 안 돼요.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 강의, 그냥 기술만 배우겠다 하는 건 예외인데 각자 정해진 상품과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녹화된 그 한 개의 강의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VOD 강의는요, 단순히 내가 공식 너희 알려줄 테니까 너희 그 공식으로 너희가 너희 상황에 잘 알아서 대입해봐라 라는 건데 사실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들은 VOD 강의를 안 듣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VOD 강의보다는요, 라이브나 피드백 코칭, 과제 등이 있는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그 몇몇 분들이 말하는 개나 소나와 같은 강의들,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의 강의는요, 자연스럽게 관심 못 받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강의를 잘하고 인기 잘하는 분들은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런 강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이고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팁을 이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